세계는 세계란 말이 아까 있잖아. 딱 잘라가 3등분 되는 한 덩어리만 이제 하나 갖고 3등분 하는 건 완전히 뭐야 그 엄청난 그런 사람이잖아. 그냥 이렇게 했을 때쭉 잘랐을 때 이게 전체 3분의 되는 게 이런 직선이 있냐? 혹은 얘를 잘라가지고 이게 전체 3분의 되는 게 있느냐? 혹은 두 개를 자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게 있느냐? 묻는 건데. 있으면 증명하쇼. 그걸 어떻게 사익값을 쓰든 뭐든 써서 증명을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잖아. 와이축에 병행한. 어떻게죠? 도형이? 도형이는 난데. 도형. 도형이라고 지금 보는 건 도형님을 자른다면 또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수직으로 그었을 때이 길이가 뭐라 할까? h라 할까요? 함수를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 이쪽에서부터 x만큼 덜어진 a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평면이 아니지 뭐야 이거? 지금 잠깐만 입체가 아니죠? 이런 걸 잘랐을 때의 왼쪽 편에 있는 이거의 넓이를 뭐야? 넓이를 이상하다. 넓이를 S라 하자. 안 적을게. S라 하지 말고 기분이 좀안 좋네. 함수니까 얘를 S라 하자. 그냥 S. 얘는 SX겠지. X에 따라 넓이가 바뀔 거니까. 그러면 S는 어떤 함수예요? 정역이 0 이상 H까지 공역은 그냥 플러스 0 양수 혹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양수인데 양수에다 합해야 되는데 그냥 조건 제시법으로 X는 0 이상인 실수 이런 함수잖아. 그럼 이 함수는 자 어떻게 돼요? 이 S는 뭐예요? S0은 얼마지? 0? SH는 전체 넓이를 뭐라 할까? H 됐을 때 넓이를 뭐? 다시 뭐? S 그러나? K? K도 왜? 두 사이에 K를 넣긴 좀 그렇잖아. 넓이. 뭐 하오노? A? 에어리어. A. 넓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적어야 돼? 함수 S는 뭐다? 반드시 적어야 된 거. 연속 함수다라는 걸 적어야지. 따라서 무슨 정리에 의해? 사이값 정리에 의해 0와 A 사이에 뭐가 있어? 2분의 a 되는 이거인 2분의 a에 대하여 보다 SC가 2분의 a인 C가 어디 있어? 0과 H에 존재한다. 따라서 반대는 직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갖고서 뭘 해요? 3분의 S는 이거 있어? 여기 3분의 S 쓰면 되잖아, 여기. 3분의 A, 4분의 2, 100분의 2다 되지. 사이값 정리로 다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이제 함수로 잡아서 적는 연습. 이게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H라 하자, 이래가 적고. 왜 이런 거 비슷한 게뭐 있어? 전국에 입안 사람 몇 명이냐? 전국에 입안사는 몇 명이냐고. 혹은 전국에 있는 입안사하고 미용사는 몇 명이냐. 옛날 이런 게 혼수 문제 나왔다니까. 그러면 사람 한 명당 머리 깎는 양, 몇번 하느냐.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입안사 한 명은
어느 정도 머리를 깎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모형화시켜서, 뭐라, 그에 따라 몇 명이라는 결론을 내는 그 과정들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뭐야, 묻는 문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얘가 맨 그런 비슷한 문제잖아. 사이값 정리로 되냐, 그래서 함수를 잡고 이렇게 연속이다 보이는 거고. 맞아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보다는 어떤 거, 그냥 문제 주고 푸는 스타일이 나오지. 이렇게가 함수를 이렇게 잡는 거는 이제 뭐야, 옛날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사이값 정리 써서 푸는 거. 오케이? 다 된 사람은 그 바로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